많은 분들이 영작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으시죠. 언어라는 것이 이제 그 스피킹이라는 것은 마주 보면서 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거라도 뭐 something like 이러면 이제 그 상대방이 좀 이렇게 알아서 좀 도와주고 뭐 이런 그 전략을 쓸 수가 있는데 라이팅이라는 거는 굉장히 한번딱 하면은 고칠 수도 없고 누가 내 글을 읽을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문법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영작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그 사물을 보고 디스크라이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 토익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죠. 뭔데?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제품이라든지 뭐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설명하는 것이 이렇게 보면은요. 약간 그 오가니제이션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크고 큰 거서부터 작은 거로 간다든지 작은 거서부터 큰 거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오른쪽에서 왼쪽, 왼쪽에서 오른쪽 어떤 그 방향을 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그 분석을 하면서 하면은 이제 그 디스크라이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좀 당황하죠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이제 그런 요령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.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한번 디스크라이브를 해보는데 두 번으로 나눠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여러분들은 이 그림 전체를 보시면서 육하 원칙을 생각을 하세요. 누가 있고 어디에 있고 어떤 식이고.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디스크라이브를 할 때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맨 마지막으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, 좋은 사람이야, 이런 거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, what you see, 그것을 describe 하는 겁니다. 그럼 지금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요, 두 사람이 이렇게 그 합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관찰을 빨리 하셔야 되겠죠? 어른은 요만큼 하고 있고, 아이는 요만큼 하고 있어요. 어느 나라의 그 커스텀인지 여러분들 아마 여행을 하시면은 이제 아실 텐데 어쨌거나 그것은 여기에 포인트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은 두 사람을 봤는데 한 사람은 애덜트고 한 사람은 보입니다. 그렇죠? 그러면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제가 이제 해볼게요. 뭔가 이 상황이 인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서양 아이는 아니죠. 그렇죠? 그래서 A man and a boy share a traditional Asian greeting. 뭔지 모르 어느 나라지는 몰라도 우리가 동양 스타일이라는 건알수 있잖아요.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인사하고 있네. Share a traditional Asian greeting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남자 등에 뭔가 그 가방이 하나 있죠. 그래서 The man is carrying a backpack. 있는 그대로 The man is carrying a backpack. 지금 그게 보이죠? 그런데요, 이렇게 보니까 짧은 소매를 입었어요 할때 short sleeved, short sleeve, 반팔을 short sleeved라고 합니다. He is wearing a short sleeved shirt예요.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니까 청바지죠. A pair of jeans. 그 옷차림으로 갑니다. 그쵸? 그 다음에는 얼굴을 보니까, 이제 얼굴로 가니까는 안경을 안 꼈어요. He is not wearing glasses. 여러분들이 안경을 쓸 때만 안경을 이렇게 묘사하지 말고 이런 묘사를 할 때는 좀 어떨 때는 좀 양도 좀 중요하니까는 거꾸로 없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. He is not wearing glasses.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얼굴 색깔이 이제 보니까는 굉장히 밝죠. 그래서 judging from the color of his skin, 이 피부 색깔을 보니까 he is likely from a western country, 뭔가 그 서양 세계에서 온것 같다. 요게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 그런 그 커멘트죠.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볼때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는데 보이는 것만 설명하면은 짧을 수가 있어요. 보이지 않은 것을 저같이 he is not wearing glasses 같이 껴서 넣으면은 이 내용이 풍부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묘사를 할 때는 너무 그 당황하지 말고 방향성을 가져라. 왼쪽에서 오른쪽, 위에서 아래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그 디스크라이브를 하는데 지그재그 하면은 듣는 사람이 어지러워요.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디스크라이브 할 때는 지금 먼저 전체 두 사람이 있고 남자에 대해서 제가 그 포커스를 맞춰서 디스크라이브 해봤습니다. 해보시죠. A man and a boy share a traditional Asian greeting. 이렇게 우리가 합장하는 걸 봤죠. The man is carrying a backpack. 등 뒤에 백팩이 보였습니다. He is wearing
a short-sleeved shirt and a pair of jeans. 있는 그대로 짧은 팔에 a pair of jeans. 항상 우리가 바지는 두짝을 하죠. He's not wearing glasses. Judging from the skin of judging from the color of his skin, judging from 뭘 볼 때, judging from the color of his skin, he is likely from a Western country. 서양 사람인 것 같다라는 표현으로 마지막 내 의견을 했습니다.